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다 센서 수치입니다. 2022년 9월 21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러시아에게 급속도로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패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의 한 수는 국가가 곤경에 처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우크라이나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은 극동이 깨어날 때라는 이름의 연설이었죠. 상당히 역사적인 연설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질 수도 있다고도 했고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의 모든 국민이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린 것이 바로 동원령이었고요. 물론 부분 동원령이긴 했습니다만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소전쟁 이후 러시아가 내린 최초의 동원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만 동원되는 것이고요. 이 예비군들은 전투에 투입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러시아의 의무 복무 기간은 1년입니다. 징집병이 처음부터 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훈련을 받진 않습니다. 또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도 거의 없고요. 현재 정규군도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비군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이 전쟁이 확전이 되어 핵전쟁으로까지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에서도 징집을 시작함에 따라 대규모 엑소더스, 즉 러시아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행기와 철도를 모두 막아버렸지만 영토가 하도 넓어서 곳곳에서 탈출을 이어나가고 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도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전선입니다. 리만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리만에 있는 러시아 방어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리만 전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스키강을 따라 마련되어 있는 러시아군 방어선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화력발전소에 대한 폭격을 가했지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러시아의 작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무트 지역에서도 지상공세를 실시했는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저 헤르손 지역에 있는 장비, 병참, 물류, 운송, 지휘 통신시설에 대한 공격만 이어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헤르손 북쪽과 동쪽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 의하면 매우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선에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